살아남은 탱크 있니? 있다? 마지막 탱크! 아! 그렇게 울고 먹었다고 해서 할 거 없다던 그 게임 토탈리 아큐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 제가 그렇게 할 거 없다고 이제 사골 국물 넘어서서 사골 국물 우리 뼈 조각도 남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하소연을 했던 그 게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T90A 탱크를 만들어 오신 분이 계셔요. 야, 이거는 꼭 해드려야겠다. 그거 말고 또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이것저것 살펴볼까?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어. 오케이. 자,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의 탭스. 이 다섯 가지 유닛을 볼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T90 블라디미르 전차. 우와, 이게 밀다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상이 진짜 T90 전차를 닮았어요. 그리고 전차병도 탁 타있고 시원하게 또 싸워줘야지. 우와, 뭐야, 뭐가 소환되는 거야? 이거 뭐야? 뭐지? 지뢰인가? 와씨,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볼게요. 일단 기관총 쏘는 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쓰는 거, 요 불꽃이 피어나는 요 스킬, 요게 뭔지 궁금하네. 앗! 전차장이 죽었나요? 죽어서 날아가네. 왜 죽은 거야 도대체? 아무도 공격 못한 거 같은데 왜 죽었지? 약간 전차가 포를 쏜다기보다는 기관총으로 다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대전차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원조 탱크랑 한번 싸움을 붙여봅시다. 원래 있던 우리 원조 탱크는 에이브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탱크거든요? 오, 뭐야? 포탄을 튕겨냈다? 도탄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쏘면 그냥 한 방에 터져버렸는데요. 띠용. 다섯 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볍게. 자, 포탄이 날라옵니다. 에? 세 개나? 이걸 다 튕겨낸다고? 아니, 이거 에반데. 아니! 뭐야! 다섯 대를 이겨버렸어. 이러면 답이 없잖아. 안 되겠다. 마탱크를 가야겠습니다. 자, 서로 쐈는데요? 잠깐만. 포탄도 포탄인데 이 미사일 날아가는 건 뭐지? 어? 미사일은 터져. 뭐야? 서로 포탄은 튕겨내지만 이 로켓포는 튕겨내지 못한다. 미사일을 못 튕겨낸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바주카포 쏘는 애들이 바로 발라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싸! 그렇지! 오이? 튕겨내는 것도 있긴 한데 맞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아하, 약간 모자랐거든? 뻥! 와이씨! 와! 야, 이거는 안 죽으면 문제가 있다. 아니? 이걸 이겨낸다? 띠용스? 와, 맷집이 어마어마하네. 역시 탱크는 지상전의 왕자입니다.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우주선 불러오는겨. 스페이스쉽 트림 모드라고 하는데 여행 모드라고 합니다. 어우, 생긴 거는 캐리어를 닮았는데? 하지만 여행 모드라는 거, 아직 전투 모드는 아닙니다. 어떤 전투 스타일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해? 아, 이거는 이건 뭐 하는 건가요? 모든 어린이들도 보는 이런 곳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사랑의 교미. 그냥 진짜 여행 모드인가? 아니, 그래서 전투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물음표가 뜨는데요? 엥? 이게 뭐지? 공중전을 벌이는 유닛인가? 어? 동족끼리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가쁜 싸우지네. 그러면 여기다가 슈퍼 피센트를 한번 싹 넣어주면? 어? 슈퍼피센트도 반응이 없다? 얘랑 싸워, 얘랑. 그렇지, 이제 싸움 붙이니까 이제야 싸우네. 아, 뭔가 자기 존재감을 지우나 보다. 전투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공격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겼어. 결국은 한번 때리고 나서 이제 존재가 인식이 되네. 은신을 쓰고 있는 거네. 그 다음 모드가 난 너무 궁금한데 다크스타쉽이야. 오우, 얘는 뭘까? 실험을 시작하지, 렛츠고. 오와, 뭐야,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래 개뜬금없이 갑자기 막 혼자 폭발하고 발광을 하는데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우주선 같은 건가? 스타쉽, 일반 스타쉽도 한번 볼까요? 우와! 미쳤다. 폭격기에 가까운 느낌인데? 안 해볼 수가 없겠지? 발사! 발사! 오! 와, 맞으니까 또 돌격을 하네? 오! 블루 빅토리아 근데 폭격기인데 자기가 몸통 박치기도 해요. 얘를 잡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화차가 마렵다. 사격 개시. 우와! 와, 튕겨내네? 화살 튕겨내는디? 무슨 일이여 이게? 나긴 그게 맞긴 해. 저 정도로 단단한 우주선이면은 화살 정도는 튕겨낼 게 맞긴 하지. 그러면 서로 무적인 애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 서로 계속 튕겨낼까? 오, 계속 튕겨낸다. 비행기 폭격기와 탱크의 무서운 대결. 원래 같았으면은 탱크가 그냥 개발리겠죠? 끄덕끄덕하네. 누가 더 많이 튕겨내나 대결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라스트 스페이스 크라켄. 우와, 와, 개징그러워. 마지막 때가 왔다. 어떤 싸움 보여줄까요? 그냥 날려버린. 우와, 폭발이 있는데? 날려버리고 폭발하고. 근데 요 정도면은 뭐 탱크 정도에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뽀로록 뽀로록 쏴라! 어, 탱크 공격 통합니다. 아이고! 어휴, 살아남은 탱크 있니? 있다? 마지막 탱크? 갑자기 하늘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 슈퍼피센트는 이기겠지. 에? 죽어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그러면? 닭피는? 어휴! 하지만 닭피도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고요? 와! 어? 와, 크라켄이 또 이겼어. 실화야? 그렇다면 탱크 한 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자! 빗나간다? 어? 크라켄이 공격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넉백 당하는 중? 오, 거리를 벌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 크라켄 정신 못 차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T90A 블라디미르 주력 전차의 힘인가?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크라켄이 맷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라? 크라켄이 간다! 결국은 현대 과기장이 과학 승리가 여러분 최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됐고 빨리 이건 알려줘. 이거 뭔데? 나 이거 봐야겠는데. 이거 빨리 알려줘. 우주전화 뭐 다음에 봐야지 뭐 어떻게 해. 다음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그때 우주전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